반종민 소장이 생각하는 오늘 시장의 핵심 키워드 어디에 집중하셨을까요? 그 내용을 바로 공개하겠습니다. 자, 반종민 소장님은 다시 탄력받는 온디바이스 AI라는 키워드를 주셨습니다. 자, 온디바이스 AI 관련된 뭐 칩과 관련된 이야기, 인공지능 관련된 이야기들이 지금 시장에서 계속 눈덩이 불어나듯이 커지고 있습니다. 이러면서 관련된 종목들이 뭐 해외, 미국뿐만 아니라 우리 시장에서도 동반해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데, 자, 그렇다면 이렇게 뜨거운 온디바이스 AI 관련해서 어떤 전략을 세워야 할까요, 소장님? 일단 지금 온디바이스 AI 관련된 이슈는 좀 더 나올 가능성이 있고 올해 계속 좀 지속될 가능성도 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. 네네. 일단 시장 조사업체 그 가트너에 따르면은 AI에 대해서 좀 얘기가 나온 것이 AI 스마트폰 출하량이 작년에 한 2,900 만 대 정도 됐다 합니다. 근데 올해 AI 탑재 스마트폰 출하량을 2억만 대 정도 전망할 것으로 좀 예측이 되다 보니까 굉장히 좀 많이 그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거는 뭐 전망치이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일단은 기하급수적으로 굉장히 좀 늘어난다는 것을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렇게 된다 하면은 AI 기능이 포함된 프로세서 채택에 따른 기업들은 좀 경쟁 구도로 갈 가능성이 높거든요. 그렇게 되면은 이슈가 계속 좀 부각돼서 주가에 대해서 추가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좀 더 남아있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립니다.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 자체에 대해서도 AI 기능을 장착해 인터넷 연결 없이 구현하는 기술이 온디바이스 AI다 보니까 여기에 따른 부분들을 이제 앞으로 좀 굉장히 주목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리겠고요. 지난 9월에 9일의 경우에는 좀 이슈가 좀 있긴 했습니다. 그래서 ARM의 주가가 한 47% 상승을 했는데 설 연휴 지나면서까지 이제 흐름들을 체크를 해보니까 거의 이제 100%가량 상승을 했더라고요. 네네. 그렇다 보니까 온디바이스 AI 경우에는 ARM의 아키텍처 쪽에서 좀 유리한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네. ARM 관련된 이슈에 대해서도 온디바이스와 연관점을 좀 온디바이스 AI의 연관점을 좀 찾으실 필요는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립니다. 그리고 이제 리스크 방식에 대해서도 대표적으로 ARM이기 때문에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네. 추후에는 지금은 온디바이스 AI 쪽으로 굉장히 좀 부각받지만은 리스크 5 쪽에서도 같이 좀 주목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동시에 체크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, 좋습니다. 자, 이렇게 온디바이스 AI 관련된 이슈나 이 앞으로의 성장 가능성, 이것이 또 시장에 반영될 만한 모멘텀들 굉장히 줄줄이 연이어 나올 수 있다라는 그런 의견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. 자, 그렇다면은 온디바이스 AI 관련해서 종목들이 워낙 뜨겁습니다. 이러다 보니까 함부로 손대기가 좀 무서운 상황인데 어떤 종목들을 좀 주목하고 계세요? 일단 오픈엣지 테크놀로지라는 기업인데요. 특히 이제 온디바이스 AI 탑재 기기의 경우에는 결국은 AP 및 그 MPU, 그러니까 MPU 쪽에 고사양화가 굉장히 좀 필요하기 때문에 네. 결국은 설계 기업들 위주로 굉장히 좀 많이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. 네. 그래서 이제 동사의 경우에는 시스템 반도체 설계 IP 기술을 개발하고 있는 업체긴 한데 AI 플랫폼 IP 솔루션 폴 그 엣지 컴퓨팅이라고 있습니다. 근데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좀 어느 정도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좀 기대를 더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. 특히 이제 AI 반도체 핵심 골격을 좀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주목이 더 될 수 있겠다라는 말씀 드리겠고 일단 동사에 대해서 리스크적인 부분들이 다소 좀 이번에 좀 회피가 됐습니다. 그러니까 리스크가 좀 줄어진 요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재무적으로 그렇게 이제 좋지 못했는데 4분기 영업이익이 41억 원 흑자 전환을 좀 달성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좀 기대감이 있을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800% 이상 증가를 했고요. 전 분기 대비 590% 증가를 했기 때문에 매출적인 부분들이 탄력받을 가능성도 높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. 올해의 경우에는 한 매출의 1.5배 그리고 영업이익 흑자 전환 달성을 좀 전망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접근 방법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긴 한데 네. 일단 최근 주가가 좀 많이 오르긴 했습니다. 그래서 무리하게 접근을 하시면 안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추후에 이제 조정이 올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. 그렇다 보니까 만약에 조정이 나와준다 하면은 그때 좀 재차 접근을 해볼 필요는 있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. 기술적 분석으로 좀 말씀드리자면은 사실상은 그 전 고점이 28,600원이었습니다만 금액 그거를 돌파를 해서
그 돌파를 한 뒤로부터 차익 실현이 나와주고 있거든요. 네. 그렇기 때문에 현 구간에서 만약에 조정이 나와줄 수 있다 한다면은 2만 4천 원까지도 조정이 나올 수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만약에 좀 타이밍을 기다렸다 하신다 하면은 2만 4천 원대 아랫대 부분들을 접근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드리겠고, 수급적인 형태를 봤을 때는 기관과 외인의 순매수세가 전 거래일 때 굉장히 좀 강하게 들어왔기 때문에 조정 받으면 받을수록 오히려 적은 비중으로는 매수 관점으로 유효하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. 네, 좋습니다. 오픈엣지 테크놀로지를 첫 번째 온디바이스 AI 관련 주로 소개해 주셨는데 지난주에 너무 많이 올랐죠. 오늘도 많이 오르고 있고요. 일단은 조정을 좀 기다려야 되겠습니다. 자, 그럼 두 번째 온디바이스 AI 관련된 종목 하나 더 소개를 해 주실까요? 네, 가온칩스고요. 이 가온칩스는 시스템 반도체 전문 디자인 솔루션 업체입니다. 네. 그러면서 삼성 파운드리의 공식 디자인 솔루션 파트너사기 때문에 삼성전자와 연관점이 상당히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작년 12월 때 이제 동사의 경우에는 300억 원 규모의 두 건의 공급 계약을 좀 체결을 했는데, 이 중에 그 주문형 반도체, 그러니까 주문형 반도체의 설계 계약을 좀 체결을 했던 이력이 있습니다. 근데 이게 지금 2025년 10월 15일까지거든요. 그리고 계약 상대방이 좀 그 영업비밀을 요청을 했기 때문에 어디인지는 정확하게 내용은 나와 있지 않지만은 네. 일단 실적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좀 기대를 해볼 수 있겠다라는 말씀 드리겠고, 매출의 한 56%를 일부 반영을 한다 하면은 작년 4분기 때 영업 실적을 굉장히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이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. 네. 금일 지금 가온칩스에 대해서 좀 공시가 나온 게 뭐냐면 가온칩스 재팬이 556억 원 규모의 그 체결 공시 계약 체결 공시가 나왔습니다. 그렇다 보니까 최근 매출에 에게 128%고 계약 기간은 2025년 12월 31일까지이기 때문에 실적적인 부분들이 내년도 굉장히 좀 좋아질 수 있다라는 점을 좀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추가적인 모멘텀이 있다면 지난달에 미국 실리콘밸리 가온칩스 아메리카 법인 설립에 대해서 착수를 좀 진행을 했거든요. 그렇다 보니까는 이게 이제 본격적으로 마무리가 된다 한다면은 미국 쪽에서도 굉장히 좀 적극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활동할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꾸준하게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립니다. 네. 기술적 분석으로 좀 말씀드리자 한다면은 오늘 지금 26% 이상 상승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조정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매집 주체가 깨진 흐름들은 보이진 않고 있습니다. 네. 그만큼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좀 더 남아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금일에 그 매도 포지션 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형태가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은 가온칩스는 네. 9만 5천 원에서 10만 원까지도 바라볼 필요는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드립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가온칩스까지 이렇게 두 가지 종목을 반종민 소장이 생각하는 종목들을 체크해봤고요. 자, 그렇다면 이 키워드 저희가 김시은 팀장께도 알려드렸죠. 팀장님은 온디바이스 AI 어떤 종목 보십니까? 네, 전 칩스앤미디어라는 종목을 칩스 한번 미디어? 관심 있게 네. 보고 있는데 관련스러울 때 비디오 코덱 반도체 IP 기업입니다. ARM이 지난주부터 폭등에 가까운 주가의 상승세가 나왔는데 그 이유를 좀 찾아보면 이 기업을 좀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. ARM 같은 경우가 상장했을 때 고평가에 대한 논란 굉장히 많았습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실적 어닝콜을 통해서 고평가 논란 좀 잠재웠습니다. 그 이유가 아무래도 MPU 쪽에서 새로운 MPU 아키텍처가 좀 나오게 되면서 관련했을 때 매출에 대한 성장성이 기대가 된다. 거기다가 더해서 이번 로열티라든지 관련했을 때 매출을 보게 되면 앞으로 온디바이스 AI 쪽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 특히 프리미엄폰 같은 경우가 ARM의 그 IP가 굉장히 많이 활용이 되고 거의 독점적으로 활용이 되다 보니까 관련했을 때 수요가 나타날 수밖에 없고 거기다가 더해서 MPU 같은 경우가 추가적으로 계속 성장할 수밖에 없다 이런 식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관련했을 때 칩스 미디어가 온디바이스 AI IP와 MPU 관련주입니다. 그만큼 ARM이 성장을 하면 할수록 관련했을 때 비슷한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칩스 미디어 같은 경우도 함께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요. 네. 관련했을 때 신규 IP 라이선스 확대로 인해서 매출 성장세가 나와주고 있습니다. 네. 지난해 4분기 관련했을 때도 최고 매출액을 갱신을 지속하고 있고 데이터 센터라든지 GPU 관련했을 때 라이선스 매출이 크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네. AI라든지 온디바이스 AI 쪽에 대한 매출에 대한 기대감 굉장히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거기다가 더해서 네. 지난 9월에 NPU IP를 새로 개발을 완료를 했고 그리고 전 세계 MPU 개발 업체는 굉장히 다양하지만 영상 전용으로 하고 있는 기업은
이 기업밖에 없기 때문에 굉장히 특화가 되어 있고 독자적으로 진행할 수가 있다 보니 관련했을 때 조금 더 부각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네. 보여지고 있어요. 지금 주가의 차트 흐름도 바닥권에서 다시 한번 틀고 올라가려는 모양새를 가지고 네. 있기 때문에 후발로 좀 접근을 하시기에는 칩셋 미디어라는 기업 조금 더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네.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. 알겠습니다. 자, 이렇게 온디바이스 AI 관련 종목들 많은 시청자분들 관심 가지시고 계실 텐데 종목을 좀 추려드렸습니다. 시기도 지금 중요한 것 같습니다. 조정을 받았을 때나 조금의 눌림이 나왔을 때 접근하는 방법을 소개를 해주셨으니까 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.